야, 모르면 오현석이 와갖고 문파의 계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뭐 어떤 그 계보를 좀 물어! 뭐야! 응? 전혀 다 틀려! 네, 두 번째. 네, 중앙일보가, 예, 저를 저격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기사, 문파 권력, 전투력 갖춘 문 지킴이 진격, 지도부도 떤다. 야, 그 제목 오, 괜찮은데요? 제목 좋아요. 어우, 우리가 바라는 말을 거의 한 80%. 아니, 문파 권력, 전투력 갖춘 문 지킴이, 나 쎄! 사진을 조금 좀 내려. 근데 야, 근데 사진을 사진을 보면 좀 좋은 걸 아니, 써주지. 악의적인 거죠, 입이 뭐냐 저게? 아유, 좀 좋은 악의적. 아니, 소리. 누가 그거 그런 거야? 예, 좋은 사진을 좀 네. 써주든가 하지. 어? 참. 저렇게 뽑아도 멋있네요, 근데. 아니, 쟤 뭐야 저게? 그래갖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근데 이거 기자가 누군가 했더니 오연석 기자 취재 좀 해, 이 새끼야. 응? 여기 좀 기사를 좀 내려주세요. 예, 여기까지는 좋아. 뭐 48명 문파 권력 중에 핵심. 내가 체급이 언제 저렇게 컸어? 사진을 쭉쭉 내려주세요. 예, 쭉 내려다보면, 야, 이거는 똥파리들이야. 야, 이거는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애들이야. 우리랑 다른 애들이야. 뭘좀 취재를 하고 해. 우리랑 싸우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좀 내려주시고요. 뭐 문꼴 오소리 이런 애들은 그냥 갈라치기야. 우리 아니야. 취재를 해, 이 새끼들아. 문파가 뭔지 계보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취재를 해갖고 뭐 문파 계보를 쓰고 그러니까 욕을 먹지. 이 기발놈은 죄송합니다. 예, 너무 야, 많은 거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맞아. 저 우리가 추미애다? 우리가 했어.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예, 오늘은 깔라고 했다가 날 키워주는데. 잠재적 도달 46만 776. 우리 구독자도 알고. 잠재적 도달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태그가 쓰인 게 원작자가 48명이 글을 썼고 그거에 엽하면 46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계산법도 틀린 게 네. 이 트위터에 올라온 거 말고도 커뮤니티에 있는 거 집계를 못 하거든요. 네네. 숫자는 대충 해서 이게 뭐한 400만 이상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지상에 법무부에 꽃배달한 것도 나왔고 우리가 추미애다가 알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축소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분석한 점은 그나마 조금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 사진은 영 분석이 아니에요. 형편이 없습니다. 야, 모르면 오연석이 와갖고 문파의 계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뭐 어떤 그 계보를 좀 물어! 뭐야! 응? 전혀 다 틀려! 이것도 진짜 기사라고 써갖고, 적어도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애들이랑 임시정부부터 같이 문재인 정부랑 한 사람들은 구분을 할줄 알아야지. 우리가 추미애다. 우리가 했어. 어쩔래? 응? 꽃배달 우리가 운동했어. 놀랬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중앙일보 이 정도로 문파 핵심 지지 48일. 야, 좀더 순위 좀 땡겨줘라. 48명 안에 뭘 끼워주고 그래. 근데 취재를 좀 똑바로 해라. 뭐 문꼴 오소리 이런 거안 쓴다 우리는. 참고로 이 기자가 썼던 기사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친민주냐 반민주냐 거기다 뭐 DJ 아들 퇴출 얘기해가면서 박용진 소신 발언 이런 거 키워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진영을 흐트러 놓고 쪼개 놓고 아마 모르긴 해도 구분을 안 해서 쓴게 문재인 지지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지들끼리도 싸움 붙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사 자체, 헤드라인 뽑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제 얼굴 나온 거 하나만 좀 봐주시면요. 이게 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 라이브 영상을 한번 하고 나면 사진을 올려줘봐요. 제 얼굴 나온 거. 저는 영상을 삭제를 해요. 음악 때문에. 얘네들은 라이브를 본 거예요. 그럼 생방 캡처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중동이 우리 밤에 하는 제 방송도 신경 쓴다. 요것 왜 그러냐면 저는 음악 때문에 삭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라이브까지 챙겨보고. 어. 지금 5,597명이 시청하는 걸로 사진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저 한 중간 정도에 들어온 거예요. 예, 중간쯤에 들어와서 했고. 초반에 좀 들어온 거고.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운동은 시사타파TV에서 제한돼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거 하는 사실을 쓴 거네요. 고마워. 그리고 뭐. 이렇게 빠를지 몰랐어. 논파 권력이란 말도 뭐,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나 아직도 친박 태극기 부대는 싫어하겠지만, 문파 맞고요. 그리고 문파 권력도 맞습니다. 당 작년에 가을의 전설, 겨울의 전설 걸었던 그 천만 명 이상의 촛불이 다 문파 권력이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맞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민의 흠, 당이나 기레기들의 이 악질 기사에 맞서서 저희가 진격하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여 지도부 떤다. 떤다도 맞아요. 예. 이 기사를 보면요. 네.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운동이, 달기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여당 지도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럼 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세. 그러려고 비판하는 건데. 뭐 방어적이었다가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잘했네. 더 웃긴 거 뭐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다 보면, 그, 이 핵심 지지층들이, 문재인 당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친다. 미쳐야지. 그러면서 뭐, 이 제목, 여 지도부도 떤다. 당원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럼요. 국민 예. 무서운 줄 알고 당원 무서운 그쵸. 줄 알아야 당이 민주적으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죠.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혹은 주춤하거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지킬 사람 지정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당에선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팬클럽을 넘어 이제는 여주류. 당원들이 주류죠. 아니, 더 웃긴 건 뭐냐. 뭐야. 공격적인 성향을 띈대요. 그러면서 개싸움 국민운동 공부를 또 끄네요. 우리 엄청 공격적이야. 같은 거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들은 이 조중동과 이 적폐들과 싸울 때는 그래서 개싸움이야.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사실 일제시대 때 가장 공격적인 분들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의열단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왜구랑 싸울 당연하죠. 때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외구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공격적이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세적 성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밑에 그 사진 여기 한번 보여줘. 공격성을 띈 문 지킴이. 니네만 공격하냐? 우리도 공격하지. 우린 방어 안 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우리가 추미애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는 항상 니네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언론이랑 죽으라고 싸우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왜 싸움을 지지자만 시키냐? 정치인들이 좀 싸워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조금만 그 백색 순결주의에 젖어갖고 무슨 흠만 그 발각되면 바로 제명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 앞으로 중앙일보 땡큐 더 공격적으로 갈게. 앞으로 더 공격. 예, 네 고맙습니다.